월요일 아침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 함께하시죠. 한국투자증권 아이뉴스타 김성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표하셨어요? 네. 투표 잘하고 왔습니다. 신중하게. 네. 득표율이 네. 아그 투표율이 23년 만에 최고였대요. 그렇죠. 60%를 넘었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보네요. 네. 민주당 14명 광역단체당에서 자유한국당 2명, 무소속 1명. 한 이맘때쯤 정치 관련주들 움직임이 두드러졌는데 이번에는 좀 뜸한 편이죠. 사실 뭐 예전에는 여야 관련주들 한해서 또 우리가 급등에 대한 종목들도 네. 굉장히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언론에서도 사실 많이 다루었던 내용들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지금 남북 경협주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슈가 넘어가는 흐름이 있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주가 오늘도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봤듯이 관련주들의 낙마 관련주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승주는 사실상은 그렇게 크게 없었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은 예. 급락주들은 오히려 두드러지는 그렇군요. 시장이 특이하게 특징입니다. 벌어졌습니다. 예, 오늘 안철수 관련주가 크게 하락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1%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가 1%대 약세, 코스피가 눌리고 있습니다. LG전자로 4% 빠진다고 급등, 예, 이렇게 두드러진 차별 양상입니다. 여러분,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시장이 다 눌려가고 있고요. 오늘 뭐 투표 결과 서울시도지사 박원순 민주당 3연승이네요.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1위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에서 바이오주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바이오주의 이 난관 좀 잠잠해지는가 싶으면 한 종목씩 자꾸 튀어나옵니다. 이번에는 네이처셀입니다. 주가 조작, 압수수색 정말 질적으로 가장 안 좋은 거죠. 자, 네이처셀을 둘러싼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주가 흐름을 보면 1년 만에 14배나 올랐죠. 네이처셀이 1년 만에 1312% 상승. 지난 6월에 5천원대 주가가 올해 3월에 6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꿈의 바이오주로 등극했지만 임상과 회사 측의 대응에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이 제기된 다수 의혹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조인트 스텝,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의 의혹이 불거지고요. 그 이후에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일본에서 시술 허가를 받았다라고 했지만 의료 정식기관이 아니라 의원에 불과한 곳이었다라고 해서 또다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신뢰성의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뭐 보면은 그 관련된 제휴 의료원에서 허가를 내줬다라는 게 되게 의구심이 더욱더 증폭될 만한 상황이고요. 뭐 사실 네이처셀에 네. 앞서서 우리가 그 라 회장이죠. 예전에 이제 RNL 바이오 사태를 보여줬던 그런 지금 재탕의 흐름인데요. 사실상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유일무이한 상황에서도 주가가 이제 단기적인 시황만으로서 그리고 이 식약청에서도 사실은 뭐 재심사도 불가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관련된 퇴행성 관절염 환자 이제 후보군들도 굉장히 예. 작았었고요. 그래서 네이처셀 뭐 오늘 다시 하락폭을 조금 줄여주기는 하지만은 상당 부분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네.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님, 예. 궁금한 부분이 네이처셀의 이러한 사건이 바이오주를 얼마만큼 확대되는가예요. 뭐 사실 제가 옥석 가리기를 예전부터 말씀을 우리가 언론에서도 했었지만은 제가 브랜드 네이밍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이 그동안의 제약 바이오주들은 성장을 먹고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먹고 살았지만 이런 기대감이 실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 이제 헬스케어 그리고 예. 중국 이 따이공들 때문에 조금 부진했던 휴젤이라든지 이런 선별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주가는 오히려 고점 대비 하락해서 좀 조정폭을 받은 종목 가운데에서 선별적으로 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이오주가 뭐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해서 그 종목이 떨어지면 바이오주가 같이 동반 급락하는 현상이 그렇죠. 있었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 한국 바이오 기업에도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다. 자, 오늘도 지금 이 네이처셀은 지난 화요일에 하한가, 오늘도 20%가량의 하락이지만
다른 종목들이 뭐 무더기로 하한가라거나 그렇지는 그렇죠. 않고 있네요. 네. 자, 휴젤과 셀트리온 오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실적주. 자, 북미 회담이 성공적이었을까요? 네. 오늘 두 번째 화면이 보이지 않고 있네요. 자, 그러면 북미 회담에 오늘 이 남북경협주 오늘 줄줄이 약세 흐름입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 비판론, 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이 못 미치는 선언적인 수준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을 과도한 칭찬을 위상 높였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성급하면서 중대한 양보였다라는 거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발표. 였고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자화자찬 조금 더 칭찬이 높았습니다. 네. 연합훈련에 비용이 많이 투입됐다. 2차 북미회담 성사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 한반도는 지속적인 안정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북미는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을 약속을 할 것이다. 자, 북미 새로 관계 수립을 약속할 것이다. 저희가 원래 봐야 할 오늘 그 화면은 남북경협주예요. 그렇죠. 오늘 줄줄이 거의 약세 흐름입니다. 어떻게 봐야 네. 될까요? 뭐 사실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6월 12일 이후에는 남북 관련 경협주들은 일단 재료 소멸이라는 이슈로 하락을 할 테지만 여기서도 제가 또 한 번의 옥석 가리기를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남북 경협주로 급등을 했던 관련 이제 경기 발전주들 뭐 제약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음식료 그리고 뭐 카지노 업종이라든지 신규로 남북 경협주에 포함이 되는 종목들은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오뚜기라든지 그리고 뭐 농심 뭐 동원 FMB 등 신규로 우리가 남북 경협주의 최선호 가장 시급한 것이 사실은 식량이라든지 의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을 일단 주가가 미리 반등을 주지 않았으니 남북 경협주의 최근 들어서 인프라 투자라든가 언급이 되지 않았던 6월 11일 날 북미회담에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경기 개발 관련주들보다는 지금 네. 이제 수혜주로 바로 시급하게 우리가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주들만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겁니다. 자, 이번 그 성과가 그런 긴장이 풀어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 있고요. 앞서 얘기한 김 위원장을 믿을만하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을 성사 목표로 가지고 있다. 자, 그럼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나왔어요. 화면이. 네, 그러게요. 저희 남북 경협주 중에 오늘 네. 현대건설 우선주가 10%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네. 한라, 오늘 현대로템. 현대시멘트도 하락, 현대건설, 오늘 건설시멘트, 비료, 철도 관련 업종 전반이 일제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한 이슈 가운데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아주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 금리 예상대로 여러분 인상했습니다. 1.75에서 2%로 올렸어요. 거기다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3차례에서 4차례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에 맞춰서 보면 매파의 분위기가 강했어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매파의 연준 분위기에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자꾸 분위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들 한국 증시에 어떠한 오늘 그것 때문에 눌리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가 오늘 이제 선물 옵션 관련된 흐름도 있었지만은 가장 크게는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이탈 자금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앞서서 말씀을 우리 앵커님께서 잘 해 주셨듯이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하에서 금리가 인상이 된 것이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세 차례에서 네 차례로 좀 더 빼서 상향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금리 격차가 0.5%대로 격차가 좀 벌어졌다는 영향은 있지만 앞서서 우리가 다뤘던 것이 뭐예요? 북미 회담 이후에 우리나라의 증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오늘 단기적인 영향으로서는
이 보수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앞서서의 흐름, 하반기 경기 전망은 우리나라도 사실 앞서서 긍정적인 효과가 남북 경협주도 이제 뭐 조정폭은 좀 보였지만은 경기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양상은 앞서서 네. 우리가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매우 잘 되고 있다, 실업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내년부터 FOMC마다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과의 금리 차이, 우리나라에서 수급 빠지는 부분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재무적으로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고 해서 올 머니투데이 집중 보도했습니다. 재무적인 상황을 저희가 표로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광화문 4호까지 팔게 됐다라고 합니다. 올 들어서 연구채 발행 추진 등 유동성 확보에 아주 적극적인데 만기 도래하는 2조 원 규모의 차입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아시아나항공은 유동성 악화 금융권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채권은행에서 아시아나를 심층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지난해 말부터 관련 실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박상구 회장이 아끼던 4억을 매각할 정도로 금융권에서 강한 유동성 대책을 요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 확충에도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곧 자회사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 이제 기업 공개 통해서 추가 자금 확보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지금 당장에서는 차입금이 4조 원 규모, 일단 4억을 팔았지만 7천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아직까지는 이 유동성이 해결이 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자회사의 IPO 이 성공적인 흐름과 함께 최근 들어서 원화 강세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해빙 모드가 나오면서요. 여행객수 그리고 이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이제 성수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악재로 보였던 게 유가의 반등을 좀 악재로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잡음들이 뭐 대한항공에서 나왔던 잡음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하향 안정권에 접어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은 클 수 있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주가의 어느 정도의 하방 안정화 흐름과 함께 또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이 이 여름 수혜주로서도 우리가 한번 관심은 그래도 가져볼 만한 이 항공주들의 흐름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공주들 전날 이제 반등폭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네. 또 기관들의 이 매수 유입 때문에.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폭 조금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그래도 우리가 중국 관련 소비주라든가 항공주는 좀 그래도 단기적인 집중을 한번 해볼 만한 종목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유동성 확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재경제신문의 있는데 함께했습니다.